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길을 찾을 때 가장 도움이 된 건 구글맵이 아니라 바로 이 노란 화살표였다. 노란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언제나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 나왔다. 근데 이 노란 화살표를 놓쳤다가 차를 잃었고 차를 태워주시는 분을 만남. 산속에서 정신을 반쯤 놓고 걷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올라오더니 여기는 순례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노란 화살표를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았다. 같이 걷던 네덜란드 할아버지와 우리는 길을 잃었던 것이었다. 에드 할아버지는 걷는 속도가 우리와 비슷해서 순례길 초반 우리와 함께한 인연이었다. You're making a movie. Yeah. It's raining. It's raining. My goodness, it's raining hard. Yeah. Wow. Hola. Hola. Buen camino. It's your profession. 우리는 그렇게 빵을 배달하던 차를 얻었다고 잘못 들어선 산길을 빠져나갔다. 차 안엔 고소한 빵 냄새가 풍겼다. 누군가 베풀어준 호의 덕분에 우리는 봄이 가득 찾아온 길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빵 아저씨 덕분에 한 꼽이 넘겼지만 또 한 번 노숙의 위기가 찾아왔다. 투데이 세터데이 클로즈 소리라고 써있는데요? 다음 알베르게까지 하루가 더 걸리는 상황. 길바닥에서 침낭을 펴고 자야 하는 건가? 우리는 배를 타는 곳 산탄데르로 가는. 과연 배는 있을 것인가? 누군 있는 것 같다. 다 기다리고 있다. 배를 탔어요. 도착한 곳은 산탄데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좋은 알베르게로. 여기 알베르게 꾸졌으니까. 아까 아주 꿀잠잠 주무시던데 두 분. 저요? 네. 앉았어. 그거 아닌데요? 두 분 엄청 주무시던데. 누가 어버가도 모르겠던데? 나 진짜 안 잤어. 아니야, 너는 완벽히 잤어. 잤으면 스틱을 놓쳤지. 곧 공개될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롱 디스턴스 말하면 이거 타라고 했는데 이건 또 처음 타보는 겁니다. 기계로 표를 못 사고 혹시 티켓 쓴 사람한테 결국 창구로 갔다. 3 티켓. 아, 5. 너무 지쳤는데. 그 바다 산길이 너무 힘들었어. 맞아. 이 차를 탔을 땐 이미 늦은 오후였다. 다 갑니다. 정말 쉽죠. 안 기쁘네요. 오늘 별로 안 가는데. 안 걸었는데 왜 힘드냐. 힘들었어. 오늘 산에서 오빠가 바람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 민수가 진짜 힘든가 보다. 어? 전혀. 지금 저 한 30km 걸어야 이제 좀, 조금 느낌이 온다 이 정도. 아, 그런가요? 네, 별로 안 힘들어요. 2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알베르게 어디예요? 쭉 직진! 직진이 흑지어로 아니라고. 세털데이 클로즈 소리라고 써있는데요? 미치셨나요? 미쳤다. 아, 나 지금 짜증나는 것 같아. 아, 쉣! 아, 나 진짜 오늘 노숙해야 되나?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앉아서. 민수 말대로 일단 앉아서 대안을 찾았다. 요? Yep. Reservation. 아, 근데 약간 54유로인 것 같아. 진짜로? 응. 1인당 18유로에 근처 호텔 예약을 했다. 임박나게 임박한 중에 뭐가 나요? 나는 둘 다 아니지. 성숙한 인품을 자랑하는. 누가 성숙한 인품? 나! 마트에서 산 빵으로 대충 저녁을 때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왔고 돌발 상황에서도 무사히 하룻밤은 지나갔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또 한 번의 고비가 남아있었다. 스페인 에스테반 데 레체스에서 헌주는 마드리드로 갑니다. 저는 버스 타고 오늘 아침에 걸어야 할 거리를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뭘 다행이야? 아침에 안 갔잖아요. 네? 알싸? 이따 알싸네. 일단 알싸를 탑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버스를 타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이발이야. 발목을 저질렀어. 발목을 삐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한 날이었다. 버스는 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발목 보호대를 차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놓쳤다. 아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다리! 아레도! 여기가 우리가 끔찍히도 버스 타고 오고 싶었던 아레도. 결국 걸어서 도착.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분이 태워주신다 해서. No speaking Spanish. Spanish? No, just nah. English. Only English? Yeah, little Spanish. You go here? 원래 헌주만 희원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중간에 내려야 한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다. 난 어떡하지? 희원가? 선뜻 우리를 태워준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 그의 차에선 신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졌을 때쯤 희원에 도착했다. 희원은 대도시였다.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저희에게 지금 버스가 안 왔죠. 그죠? 아침에도 안 왔고 그 시간에도 계속 지나서도 안 왔어. 원래 와야 되는 시간에.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우리를 희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것도 1시간 반 걸릴 걸 한 30분 만에? 그쵸. 그리고 껌도 줬어요. 네, 껌도 줬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친절한 거다. 자기가 아, 친절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대도시를 만끽했다. 버거킹이 12시 반에 열죠? 대부분 음식으로. 대도시 버거킹. 마신 것만 자 중국 마트에서 산 대도시의 상징 라면. 여기는 에어비앤비 숙소. 이렇게 영상에는 좀 괜찮게 나오는데 딱 그렇게 청결하지 않았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늘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보다시피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험한 길 탓에 힘들고 막막한 때가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넘어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건 우리를 도와준 많은 이들, 다 그들 덕분이었다.